승희 씨 살아있는 거 진작 알고 있었어요. 아키타에서 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때 난 한국에 들어왔어요. 현진 씨를 죽이라는 명령도 수행하지 못하고 호위총국과의 연락도 단절하고 있던 내가 다시 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백산을 죽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럼 현진 씨 복수를 대신할 수도 있으니까. 근데 한국에서 서울로 향하던 중에 어이없게 붙잡혔고 내 신분이 드러나 NSS로 이송됐는데 날 신문하러 온 사람이 승희 씨였어요. 승희 씨는 날 신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현준 씨 생사를 알고 싶어 했어요. 난 끝내 함구했고 날 통해서 현준 씨 행방을 찾으려던 승희 씨 도움으로 NSS를 탈출해서 아키타로 돌아갔어요. 다시 현준 씨를 만났지만 승희 씨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. 왜? 왜 그랬는데?